아직 단풍이 있는 일본 니조성. 전 단풍이 떨어져 있죠. 아직도 여기는 그렇게 안 추워서. 파릇파릇한 풀도 있네. 지금 1월 2일인데 역시 땅이 좋아야 돼요. 겨울이 없어야지 좋은 나라, 좋은 땅, 나라가 아니라 땅. 좋은 땅이 좋은 땅이지. 태국에는 1년에 산모작도 하는 좋은 땅인데 한국은 농사 한 번뿐이 못 짓잖아. 저기 따뜻한 데 가면 뭐 이모작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보리를 심었나? 뭐 하여간 얼마나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왜 먹고 살기가 힘들었냐. 꽃풀이 자라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 풀이. 그리고 뭐 소 같은 게 많아야 되는데 소를 고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기가 안 나와. 맨날 풀 뜯어먹고 배고파가지고 뭐 보릿고개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그 삼촌들이. 삼촌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를 겪었대. 아 그렇게 땅이 안 좋은 땅이야 한국 땅이. 일본 땅은 좋으니까 국민 숫자가 많잖아. 땅 크기도 크지만 생산, 땅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자손을 많이 만들고 만들 수가 있지. 먹을 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냐고. 월급은 작은데 집값은 비싸고 먹고 살기는 빠듯한데 애를 어떻게 낳아. 거기다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 결혼 안 하는 거 똑같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어쨌거나 땅이 안 좋네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지. 좋은 땅으로. 저기 어디야 걔네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메리카로 침공했잖아. 그리고 영국도 어디야 호주 캐나다 미국 다 그 침공해가지고 남의 땅 다 뺏어먹어가지고 다 짓고 그렇게 된거지. 그쵸? 공부 좀 하세요. 아유